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시간이 2시가 되어가네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 큰 소리로 녹음을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딴 방에서 자고 있는데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오늘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258일째 되고 있어요, 태어난 지. 근데 258일 키우면서 내가 미리 안 해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이런 실수 안 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후회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후회하는 게 일단 이거예요. 분유를 타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 분유를 타주는 기계가 있는데 분유를 매일매일 한 아내가 매번 탈 때마다 한 5분씩은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 얘기는 하루면은 한 4번 정도 분유를 타는데, 그러면 하루에 20분씩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20분이 계속해서 합쳐지면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 처음에 4회 타다가 나중에 2회로 줄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우유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어쨌건 간에 그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가치 창출이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1시간의 값어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가 아니면 7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지 않거나 내지는 그 향후 7만 원이 나올 만한 행동이 아니면 안 해요, 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 정도 이 가격에 26만 원이 됐든 12만 원이 됐든 이 가격에 이걸 사서 하루 5분씩을 아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좋은 투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베이비 브레자 제품을 사면은 분유를 타는 거는 굉장히 간편해지고 간단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설거지할 게좀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풀어서 설거지해라 뭐 이런 얘기가 설명서에 적혀 있던 걸 아까 본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 제품이 여기 있어요. 식기세척기거든요. 257일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이가 70일 차가 되던 시점까지는 제가 아내가 아이 밥 먹이고 트림 시키고 재우고 이세개 빼고는 제가 다 했어요. 나머지를 똥을 싸면 기저귀 갈고 엉덩이 다 닦아주고 뭐가 됐든 다 했어요. 뭐 빨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했어요. 설거지는 250한 250일 240 며칠이 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빼고 했으니까 진짜로 매일매일 시간을 얼마나 쓴 거냐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쓴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주방 마감하는데. 그럼 저는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아이패드를 주방 그 선반 위에다가 놔두고 넷플릭스를 계속 보는데 더 이상 볼게 없을 정도로 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대로 5시 일어나서 루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삶이 다시 바뀔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알아보다가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딜이 좋은 게 떠서 86만 원에 샀어요, 저는. 근데 88만 원에 샀구나. 84만 원이 역대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87만 원에 나왔고 6월 12일까지는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한 시간에 대한 가치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저는 7만 원이라고 썼을 때 10, 한 5시간만 써도, 그러니까 15일만 써도 저는 이걸 뽕을 뽑은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유식 마스터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산지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한달 반,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사용해 본적 없어서 어떻다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내가 이거 잘 쓰고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로 샀어요. 저는 20만 원안 주고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상태 좋은 제품으로 잘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모차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안 유모차로 되게 홈쇼핑에서 많이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61만 4천 원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가장 낮은 가격은. 근데 홈쇼핑에서 아마 더 싸게 팔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 4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중고 제품을 4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거 조금만 알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거기다가 디럭스 유모차를 태우는 시기가 아이들이 되게 어려서 뇌가 흔들리면 안 되는 시기에 이걸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을 아이들이 어려서 어차피 사봤자 밖에 못 갖고 나가는데 디럭스 제품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서 가격대는 높아요. 그러니까 몇번안쓸 제품을 비싸게 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단 얘기는 몇번안 쓰고 비싸게 쓰다가 이걸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쓰거든요, 나중에. 무겁고 차에 실을 때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몇번안 쓰고 나온 제품이 당근에 많아요. 저는 4만 원에 샀어요. 다 좋은데 어디가 문제였냐면 핸들 한쪽이 이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예 칼로 깔끔하게 썰어내고 썼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 썼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 2만 원에 다시 팔았어요. 4만 원에 써서. 거의 거저였죠. 뉴나 바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이들마다 바운서를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대요. 어떤 아이는 뉴나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뭐 진짜 비싼 거 사놨는데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잠깐 싼거 앉혔는데 너무 좋아해서 싼거 사니까 그걸 잘 하더라. 라는 것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뉴나 바운서가 맞아서 이걸 썼어요. 45만 원인데 전 이거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아무 이상 없는 제품. 당근에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어차피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당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웬만하면 깨끗하고 이런 제품들은 어디 잘못될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면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었나?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찍찍이 뜯고 탈출하고 그래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습니다. 이거 침대 같은 경우에 15만 8천 원? 저희는 이거 아니고 어디? 보니였나? 거기 아기 침대였는데 그 제품은 한 20몇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당근에 무료 나눔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서 저는 집에 조립해서 잘 썼어요. 가져올 때 조금 빡셌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진짜 많아요. 아이들 커서 어차피 못 써서 처리 불가해지는 제품들. 그리고 제품을 신상을 사면 아마 느낄 거예요. 나중에 당근할 때그 제품 가격에 반도 못 받는 게 아니라 반에 반도 못 받고 반에 반에 반도 못 받아요. 본인도 똑같이 내놓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신제품을 살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걸 받아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 지금 51만 2천 원에 쿠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중국에서 사서 20만 원도 안 되게 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방풍 커버만 따로 한 5만 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제품 잘못 사면 이렇게 비싸게 살수 있죠. 제가 알기로 잘 찾아보면 한 20, 한 30만 원 초반까지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아내가 전에 찾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제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샀거든요. 유아 침대 가드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쓰는 제품인데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 뭐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침대에서 두번 떨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베이비 베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가 있는데, 아이, 지금 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침대에 놔두지 마라. 자기 쓰는 침대에 놔두지 말고, 무조건 자리 비울 때는 여기다 놔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거를 안 쓰다 보니까 여기를 창고같이 뭐를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려면은 저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못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우고 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괜찮다. 아직 못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저는 격분했죠. 그 다음에 다른 한 번은 이게 없어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한쪽 벽을 그 임산부 때 쓰던 그 바디필로 있어요. 그걸로 막아놨는데, 그것도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저거 밀어내고 내려올 힘이 된다. 지금 넘친다, 힘이. 저거 하지 말고 분명히 베이비 베드에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분유 먹이고 재운다고 저는 제 방으로 나오고 아내가 저를 따라 나온 거예요.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새 아이가 와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알았다면 그런 일 없었겠죠. 베이비 베드도 처음부터 잘 썼다면 그런 일 없었을 거고. 그래서 수면 교육이랑 이런 것들 하고 하면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뭐 미리 어차피 할 거면 미리 달아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만 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 옆쪽에 150cm짜리가 이제 긴 면이면 짧은 면이 한105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둘다 사서 하면 10만 원돈 됩니다. 그거에서 달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중고 제품 있으면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겉에가 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천은 어차피 누가 썼던 거 다시 쓰려면은 좀 아이가 여기 빨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거는 천 재질은 제가 뭐야, 알코올 솜으로 닦아도 천이라서 잘안 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 제품을 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베이비룸 있죠. 저희 지금 베이비룸 쓰고 있는데, 근데 베이비룸을 처음에 베이비룸부터 쓴게 아니라, 저희는 매트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매트에 맞춰서 베이비룸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매트를 처음에 구매를 할때그 매트가 베이비룸과 규격이 맞는 제품이 아니었고 이 아이들, 영아들에게 맞춰진 매트가 아니라 좀큰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매트를 저희가 잘못 산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게 규격이 공교롭게도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베이비룸 가드라고 하나? 이 도어는 안 샀고 저희 가드만 샀거든요. 근데 규격이 안 맞아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베이비룸 매트를 접어서 소파 쪽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애초에 어차피 아이가 커서 나중에 베이비룸 해줘야 될 거면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리 잡아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신제품으로 살 필요 없이 중고로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은 당근으로 가격 좋은 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아이들 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매트는 사는 거는 신제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매트가 내구성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좀 늘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매트는 신제품 사는 게 맞고 도어나 이런 가드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제품 사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닦아서 쓰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품 사보면 알겠지만 이거 자체가 밑에 고무가 바닥에 이렇게 껴서 쓰는 게 와요. 근데 그거 고무로 해봤자 애들이 밀면 밀려요. 그리고 이게 단차라고 해야 되나? 약간 높낮이차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높낮이차가 있어가지고는 한쪽이 뜨고 막 이런 경우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M에서 양면 테이프 사다가 밑에를 다 발랐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나중에 발생을 하는데 애들이 벽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것조차도 밀릴 수 있어서 저희는 지금 3M 테이프를 여전히 살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래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고무가 바킹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사서 양면 테이프를 4개를 다 바르려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니면은 여기 안 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2개만 하고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키우다 보니까 후회되는 부분들이 이거였어요. 예. 아, 그리고 참 그거 있다. 애기들 옷 되게 비싸거든요. 애기들 뭐 스와들업이나 뭐 이런 거 나비처럼 이렇게 팔못 벌리게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팔 벌리면 놀라니까 그런 거다 비싸고 한데 그런 거 진짜 정말 얼마 안 입거든요. 당근에서 입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기했던 게 아이들 옷 중에 그 뭐지 이렇게 딱 점프수트 같이 생겨서 이렇게 사타구니까지만 딱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는 옷인데 밑에 이렇게 단추 채우는 거 그런 게 자라에서 이게 6쌍인가 6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만 얼마예요. 2만 한 5천원도 2만 3천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애들 크고 해서 그 옷이 엄청 예쁠 필요는 없어요. 외출복은 따로 사는 거고 집에서 입을 옷은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이쁘거나 근데 이뻐요 옷도 되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요. 그래서 조금 크면은 이거 솔직히 한 2세트 해서 12벌 정도 놓고 그냥 집에서 돌리면서 계속 입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여기서 이 가격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파네?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아이 키우고 계시면은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분유가 레벨이 있어요.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몇 레벨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잘못 사가지고 1레벨 먹여야 될때 3레벨을 잘못 사서 잠깐 잘못 먹였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단 변비 살짝 오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었고 뭐별 이상은 없었거든요. 병원까지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 진찰 하시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이런 실수 안 하겠죠. 요런 부분들 있고, 아, 그 다음에 또 식기세척기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식기세척기에서 1종 세제, 2종 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1종 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야채 씻어 먹어도 되는 세제가 1종이고, 그 다음부터는 2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세제 쓸때 웬만하면 1종 쓰는 게더 낫겠죠.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세제를 샀어요. 캐스케이드를. 이 제품을 샀는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안 팔아서. 배송비도 그렇고, 제품 자체도 비싸요. 근데 세정력 하나는 진짜 끝장나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두 통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일종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뽀송인가? 이거 쿠팡에서 사다가 쓰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솔직히 물때 생기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다 느껴지면은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된 편인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웬만하면 다 당근하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사세요, 그냥. 진짜로 시간 아낄 수 있는 거에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